진짜 다행이다. 나 요새 큰거 보면 다 맨들 다 왔던데. 괜찮은 거. 그치. 누나 있는 것도 큰 거고, 나 있는 거 누나 다 마찬가지야. 그치? 어쨌든 뭐 다르다. 힘드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치 못하는 게 지금 많잖아. 제약이 너무 많이 걸려있으니까. 맞아. 외출하는 것도 좀 꿈꾸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맞아. 너 왔어? 잠깐만. 들어보네. 이게 안 돼. 잘 지냈구나. 아빠가 나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나도 막 메이크업 하면서 돈을 하고 그러잖아. 맞아. 이제 보이 머리 진짜 많아. 내 팔이 안 나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치, 나 겉으로 표현도 안 해봤는데. 뭔가 캔딱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 전 팬이라 그러면. 그치, 팟팟이면 다 얘기하고 다 보잖아. 근데 좀 솔직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게 얘기하는 편인지 주위에서 좀 뭐라 하는 거냐. 그래서 다른 사람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챙겨갈 필요도 없잖아. 그치? 다 자기만의 계산이잖아. 나한테 그렇게 보면 너 인간 계산이 있어, 역시. 괜찮아. 괜찮아. 그때만 했어.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면 되고 일단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 얘기하면 돼. 지금 힘들면 그러지 않아. 그게 예전에 파파님이 나한테 해주시면서 속에 담아두고 좀 안 좋대.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담아둘 필요가 없네. 네가 얘기하고 싶을 때는 얘기해도 돼. 근데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는 담아도 되니까 편하게 하면 돼. 그치? 잘 표현해. 사실 요즘 아빠하고 아빠님 요즘 아빠의 아빠의 애인 때문에 하시던데니까 그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빠의 애인 때문에 시작했거든. 시작하셔가지고 진짜 많이 발전하신 거죠. 많이 발전도 하셨고 또 그만큼 노력을 하셨으니까 이제 저 정도 그게 뭐 그래서 지금 쌍꺼풀님께서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지. 다들 그렇게 힘들어. 약간 코로나 병원에서 코로나하고 유니폼 합쳐서 그렇게 다들 그렇게 많이 힘들어. 그렇지. 힘들지. 안 되겠어.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롭기도 하고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정말 나 어렸을 때 나처럼 가출 청소년은 아니었지만 근데 나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냥 다니기 싫었던 것 같아요. 다니기 싫어서 그냥 그만뒀는데 그때 조금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진짜 죽어보니까 자세히도 해봤고 칼로 손목을 그려가지고 그것도 한 번씩 해봤었고 이쁜 거 있을 때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진짜 안 해본 거 아니야, 진짜 차에 그냥 끼우고 엄마가 생각 다 들었던 그때는 20살도 아니었고 겨우 16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죽이던 거 아니야, 주위에서는 거의 많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말렸던 거는 내가 이제 막 막상 들어와가지고 손목이 진짜 칼들이 있었고 칼들이 막 손목을 그런 거 잘하는 자사시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려고 하니까 내가 키우는 동물들이 먼저 생각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아니라 가족들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이 동물들이 먼저 생각나는 거야. 지금은 고양이 키우는 그때 당시에는 고양이가 아니고 햄스터를 키웠었는데 햄스터를 키웠었거든요. 그 힘들어. 이전에 그 힘들어. 과연 싫어하니까 걔네들이 많이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진짜 만들지.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걔네들 생각나니까 하려고 했다고 타고 이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하다가 말았던 거거든요. 내가 칼로 손목을 찔 때, 생각이 없던 거죠. 그때가 15살이었나? 막 그랬을 때. 하려고 했다가 걔네들 그거 못한 거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게 동물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 동물들이 이제 나를 말린 것 같아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살시도 하고 와서 얼마 안 했다가 할머니가 할머니 살아있을 때인데, 그때 우리 할머니 살아있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설마 그러지 말라고 이제 와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할머니 죽고 나서 해라 그래서 기회하니까 못하는 거야 진짜 할머니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했었는지 할머니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때만 생각했으면 진짜 진짜 맞아요. 저는 그런 건 아닌데
같이 갈일 아닌데 같이 해보려고도 했었어 이제. 같이 해보려고도 했었는데 같이는 못했지. 하지는 못하고 다만 집에 늦게 들어온 경우가 있었어. 가출을 안 했어도 나갔다가 일찍 나갔다가 너무 늦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몸도 많이 힘들었지만 진짜 마음으로 상처 많이 받은 것 그거는 인생에서 좀 비밀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겪고 나서 지금의 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는 거니까 솔직히 현재라는 거는 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세 개는 일부도 있으면 과거하고 현재하고는 다르게 좋지 과거에 내가 없었으면 현재에 내가 없었겠지. 그러면 현재에 내가 없으면 당연히 나도 존재하지 않은 거.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든 간에 그 일을 바탕으로 현재 내가 된 거. 현재에는 좀더 의미하면서 미래에 난 미래에 내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필요도 없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팝콘님은 잘했잖아요. 그치? 팝콘님은 잘했었는데 그러니까 팝콘님이 잘해주시니까 어느 정도는 팝콘님은 좋고 해도 당연하시면 좋은데 팝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치? 내가 아빠하고 뭐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파파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래서 싸우지 말고 아빠가 조금 너무 한살 많고 조금 말하는 게좀 예의 없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잖아. 너가 동생이긴 하지만 가끔 동생이 형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 그치. 동생은 나보다 한살 많은 그치 형님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 안 하는 게좀 기분 나빠서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돼. 조금 얘기하면 돼. 만약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안 됐다면 그때는 파파님을 보면서 알지? 나가라고 하면 되지 아빠한테 좀 미안하지 분명히 지금 나가라고 하면은 그때는 잘못했다고 다시 나가는 거 같고 글쎄 그러니까 아빠야 너무 한심하지 말고 알았지? 맞아 상심 안 해도 돼. 누나 다 겪는 거니까. 누나 다 겪는 게 아니야. 누나 다 겪는 거지. 다들 지금도 다 똑같이. 힘들게 살고 계시니 꽤 많아. 힘들어도 인정은 공연도 하는 게 힘들어 많으니까. 알지? 알지? 힘들어. 좀더 유의하니까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나이 좀 젊어진 것 같지?
그러니까 가끔은 마음속에 있는 거를 붙여주는 거 얼마나 생각을 해보고 이건 그치 꺼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꺼내고 만약에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담아두고 있고 그래 얼마든지 다행이다 어느 정도는 됐어? 기분 좋아져 기분은 괜찮아? 아까봐 안 나왔었어 다행이다 그럼 언제든 연락해도 돼 그럼 이제 당신은 연락을 해야겠어 내가 자꾸 아, 그래. 잘 가고. 또 오늘처럼 힘들거나 무슨 있으면 찾아와도 돼. 알았어. 하고 있을 테니까. 잘 가, 민수야. 안녕. 잘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